됐어. 아시아 최초로 썰매 종목에서 금메달 땄고 빠를 때는 거의 150 정도. 헬멧이 니께 아니고 배달의 X라고 써있어요. 여자친구가 썰매 날로 막 김치를 썰어 놔. 이거 때려내지 이거. 이거 때려내지. 사람이 가끔 이렇게 보면 진짜 엄청 많이 컸지? 많이 컸지? 성훈이는 그 남자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. 쟁이너를. 너가 또 오면 나는 죽는 거야. 너는. 나는 그냥 동물이야. 이거는 괴물이야.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가. 와 다리야 다리. 발가락 발가락. 오씨. 그치 그냥 이렇게. 잠깐만 잠깐만. 나는 이제 키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. 키가 몇인데? 178. 큰 키인데? 어, 누가 뭐야? 뭐야? 싸울래? 뭐야? 조그만 새끼가 이제 일로 와봐. 조그만 새끼라니! 조그만 새끼라니! 우와! 너 맨날 싫어! 우리는 궁금했습니다. 예능감과 피지컬의 완벽한 조화란 무엇인가? 가만있어! 예지컬 배경관 환영합니다! 그렇지! 그렇지! 너 내가 72시간 안에 너 잡아 죽일 거야 내가. 감! 감사합니다. 감! 뭐야 뭐야. 대성리 주상절리 뭐야 그거. 야, 금메달 딴 사람. 내 물다! 목사! 목사! 안녕하세요! 목사! 야, 너무 기분 들어 하지 마! 위험해! 쉬어!